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저놈 사람 잡아먹었다고. 그런 말 있죠. 근데 사주들이 높은 거니까 평생을 같이 못 가는 거지. 100년에도 못 간다든가. 임다리를? 그럼요. 정을 보면 나오죠. 그 엄마는 늪에 빠지는 거고 그 아빠는 늪에 빠지는 거지. 고통을 받다가. 임딸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없어지는 거야. 죽는다든가. 무서운 거죠. 이 사람, 상대의 사람과 저와 합의가 안 되거나 못 살 부부라든가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가 또 임딸이를 볼 수 있죠. 무서운 거예요, 임딸이라는 거는. 임딸이가 있는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사주가 높죠. 사주가 높아서 그 임딸이들이 뭐 거진 보면은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저놈 사람 잡아먹었다고. 네. 그런 말 있죠. 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인따리를 놓을 수 있어요. 인따리를 놓는 거는 사주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하고 못 살 인연이거나 못 만나야 될 사람이며 우리가 연애하다가도 남자친구가 자살한다든가 가버린다든가 부부가 살았는데 갑자기 뭐 인다리를 놓고 가신다든가 이런 이제 흔히 꼭 이제 사주들이 높은 거니까 평생을 같이 못 가는 거지 100년에도 못 간다든가 연애가 잘 조화가 못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다리가 들어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 수가 운이 나빠서 그래서 헤어졌어. 이별이 본인 애들이 했는데 남자가 갑자기 가버려. 네. 인따리를 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벌써 무속인들은 아 인따리가 있겠다. 이 해가 뭐가 좀 두렵겠다. 이 사람은 운기가 나쁘다. 뭐가 좀 안 좋으려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게 인따리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운이라는 게 바뀌잖아. 그 운이 바뀌다면 무섭게 운이 돌변할 때가 있잖아요. 아군이 들어와서. 그거를 인따리를 놓는 거면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군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운을 보고 점을 봐서 우리네 같은 사람들한테 들어올 거를 예방을 하고 막아야 되죠. 근데 보통 이 인따리를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통계학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 많이 이렇게 보면 인따리가 있는 사람들은 사주가 높아. 여자든 남자든. 팔자가 시다는 얘기지. 사주가 높다라는 거는 팔자가 쉽게 말하면 안 좋은 거죠. 아주 파란만장한 거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따리가 있는 사람들은 무당이 또 인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잘 불려. 뭐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무당들. 그런 사람들이 인따리 서방에 있어도 가버리고 그러더라고. 인따리가 있는 거는 미리미리 우리가 21년도엔 쳐내야 돼요. 인따리를? 네. 그럼요. 점을 보면 나오죠. 이 자식은 인딸이 낳겠네. 일찍 가겠네. 얘 몇 대 내 사춘기가 되게 오겠네. 당신이 그때는 아이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 뭐 이런 점사가 나가죠. 근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도 있잖아. 뭐 희귀병으로 태어났다든가. 얼마 살지도 못할 거면서 응? 나하고 엄마를 힘들게 해서 그 아이가 가버리면 인딸이 놓고 가버리면 그 엄마는 늪에 빠지는 거고 그 아빠는 늪에 빠지는 거지. 고통을 받다가. 자식을 낳을 때 우리가 그래서 병원에 산부인과 가면 애가 기형하냐 뭐냐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이 삶을 살아서 살아갈 수 없는 아이인데 잠깐 세상 밖에 나왔다가 결국엔 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인따리가 있는 분들은 본인네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구독자들은. 이런 거를 누가 알려주냐. 무당이 알려주거든요. 점을 볼 때 이제 무당님들이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흘러들이지 말고 그렇다고 막 이걸 생각해 우리가 그래 막 이런 게 아니라 방법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행을 해주시고 또 이런 사주가 있다라고 나오면 각별히 조심을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뭐 자식이든 좀 시켜주시는 게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의뢰분들이 다 해야 될 목이라고 봐요.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